오늘은 이제 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쭉 통사를 정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세 번 남잖아요. 뭐 한국전쟁이라든지 몇 가지 좀 주제 중에 가장 좀 우리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는 걸로 시간을 가지고 할게요. 제가 뭐 그 몸이 진짜 약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냥 확실한 게 있어요. 감기를 정말 잘 이겨요. 그래서 그냥 오는 감기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가는 감기 잡아서 먹고 이런.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전 진짜 제가 진짜 되게 그 어떤 부루한 약간 이렇게 그 아저씨 이렇게 약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이 막 피터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감기를 너무 잘 걸려서.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지난주에 이제 그 저 이제 그 진짜 약사 가짜 약사 팟캐스트 하는 책이 다 썼어요. 드디어. 아 드디어 다 썼어요. 봤어서 아니 아직 이제 자녀 수정자거든.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상한 오늘 저 회의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그 29개 장이거든요. 방송에서 두 개씩 나가잖아요. 근데 한 장마다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 아이디어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막 재밌다고 그걸 하죠. 그래서 제가 30장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제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제 대만대학교 이제 일러스트가 근데 아무튼 위즈덤 하우스에서 최고의 그 디자이너들 붙여주겠다. 마음 클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거의 계속 잠을 안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다 그러고 벌컥 아들이 걸린 감기를 제가 이렇게 콜라만 받아 먹어서 진짜 되게 아팠어요. 막 40도 계속 근데 수업 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학원에서 이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어서 병원 가서 쓰러진다 이런 거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좀 많이 좋아져서 좀 힘들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속초 강연이 있거든요. 강연을 또 빌미로 금토요일 가족들과 속초 여행 간다고 했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몸이 약한 여자여서 애들이 저를 되게 많이 따르는데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큰일 났는데 아까 애들이 보고 싶어요. 자, 한국 현대사입니다. 가장 재밌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개혁이 뭔지 아세요? 한국사의 선사시대나 삼국고려조선하고 근대사 안 가르치면 재밌어요. 간단해요. 간단한 걸 안 해서지. 왜냐면 이제 저 같은 역사 전공자들도 솔직하게 말해서 뭐 금동 미륵 뭐 석조 고사를 입사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대학교 때 답사를 처음 갔는데 답사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낮에 유적지 보고 밤에 술 마시는 건데 이것들이 종맥이어야죠. 밤새 먹여야죠. 그 아침 딱 가면 솔직히 너무 이게 술에 쩔어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때 제가 누굴 좋아했어요. 우리과에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유일하게 귀여웠던 여자. 그래서 경쟁자 한 4명 있었지만 제가 유유히 다 따돌리고 제 걸 만들기 직전에 하도 튕겨서 제가 버려버렸던. 정확한 사실. 애가 너무 튕겼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일당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가서 제가 기억나는 개쫓아다니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그 고정을 좋아하는 걸 저 잡아다 놓고 여자인데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갑자기 뭐냐 이렇게 다 생각났는데 이렇게 탑 이렇게 세워놓고 탑이 그 부위별로 이름이 다 있어요. 걔는 그걸 다 외우네. 그래서 나한테 막 그 우수성과 미대성을 막 설명하는데 정말 너무 짜증나는데 이제 전날 술은 이렇게 전혀 새벽때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전혀 안 돼. 술을 안 마시는데 아무튼 그때 대학교를 좀 마셨었는데 맛은 가겠지. 머릿속에 그 여자 이름 석자 차마 얘기할 수 없어요. 성은 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태 듣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편적인 정서거든요. 누가 탑을 좋아하겠으며 뭐 이순신 장군 정도 돼야 좀 재밌지. 그리고 냉전에 따진 뭐 로마 제국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야 재밌는데 우리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점점 지민 역사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제 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임상적으로 느낀 건 역사에 이런 한 푼 관심이 없는 애들도 뭘 좋아하냐면 현대사 얘기는 재밌어요. 왜냐면 자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하면 저는 이제 태어난 건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뭐 제가 이성을 갖기 전에 이미 그분은 척살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인데 동네가 막 좋아지면서 출타 맨날 엎치고 막 이랬다고 기억이 있죠. 있고 근데 유월항쟁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제 현장 소장이셨는데 기차 타고 이렇게 휴가에서 이렇게 서울 오셨다가 유월항쟁 복판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제 유월항쟁 복판에 끼면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앞에서 최루탄이 터져서 온몸에 이제 그걸 어분 채 이제 오셔서 이제 그 막 아우 귀성 뭐 이만한 죽겠단 말이면서 이제 제가 막 목욕시켜드리고 이랬던 기억인데 세월 지나면 은근슬 자기가 유월항쟁 참여했다고. 뻥치지 마라. 그 역사의 고기라고 제가 단호하게 아버지의 거짓말을. 사람 일흔이 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은 넘은 사람들에게 공직을 주면 안 된다. 이상한 소리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기억인데, 요즘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기억나는 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평균 노무현이라고. 요즘 애들이 뭐, 97년생, 98년생 이랬거든요. 완전 시대가 바뀌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끝나셨어요, 진짜. 저만 끝난 게 아니라고. 아무튼, 진짜 그래요. 제 애는 첫째가 2011년생이거든요. 주민번호가 3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이기승만 박정희 얘기하면 이게 우리한테 뭔가 이게 그래도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기억 속에 있고 조금 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면 더 디테일한데 이게 20대 초반 중반만 돼도 너무 충격적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또 한편에선 아 이랬으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저럴 수 있구나, 이게 열쇠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대사회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고등교육은 100% 그냥 한국 현대사로만 파도 괜찮아요. 왜냐면 독립운동사 자체도 조금은 이제 좀 힘든 감이 있으니까. 자, 전체적인 정리를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표예요. 제가 저기 파일을 오늘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하나 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보내드렸고요. 이거 다 외우시면 대학 간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면, 45년 해방이죠. 이거 다른 얘기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쓴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국사나 일본사를 기피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그런 서양 세력의 어떤 포괄적인 제국적인 기본 조건이고 그 안에서 중국이 어떻게 가고 일본이 어떻게 가고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분단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 물론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혹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 딱 편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지구상, 전세계상이 어떻게 바뀌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크게 딱 세 가지. 그게 뭐냐? 1947년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1969년 닉슨 독트린,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그 예전에는 뭐예요? 92년 중국과의 수교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않았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냉전 해체 연장선상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왜 주목을 받아야 되냐? 지금은 중국이 G2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은 간단해요. 냉전의 스타팅이에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 이게 아직까지 냉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약간 꺾인 거.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69년에 닉슨인데 바로 삼성계열 나오고 유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냉전이 완화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독재체제가 훨씬 강해지게 되는 아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냉전이 국제제 완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다시 와서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방금도 베를린 장벽 붕괴가 이게 저게 동동 얘기잖아요. 동유럽 얘기인데 똑같아요. 트루먼 독트린도 시작이 된 게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시작이 된 거 우리의 좀 기본적인 세계 상식을 좀 되짚어 본다면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련, 그러니까 동유럽 공산화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디에 저기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폴라 여기가 공산화가 쫙 된단 말이에요. 공산화가 되면서 이 뭐야 유럽의 저 대기 못 그리는데 나 진짜 다음 강의는 비주얼한 더 섬세한 자료를 만들 거야.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나와 사귈지 몰라서 자료가 많이 부족해. 어? 야 오늘 잘 됐다. 오 그죠? 저희 이런 완벽해요. 완벽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그러세요? 그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자,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제 여기 조금 복잡하긴 한데 대강 위쪽은 그리스 반도, 위쪽은 발칸 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 이게 오늘 터키죠.
근데 오히려 독립 공산화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싹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문제 생기냐면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가 공산화되는 위기에 딱 처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 이건 저번에도 해드린 얘기지만 요게 이렇게 공산화되면 얘네 둘이 공산화되면 생기는 문제는 지중해가 쪼개져요. 더 심각한 문제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가 이렇게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산유지대인 여기 이제 이란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란 대강 그리는 거예요. 이라크, 여기가 사우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터키가 공산화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중동에 대한 패권이 미국이나 영미나 프랑스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산유지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인도랑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 너무 대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결단을 내린 거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이 터키와 그리스의 공산화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 트루먼 독트린 인터넷 쳐보시면서 읽으면 그리스란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랑 터키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래서 나온 게 여러분도 들어보신 얘기예요. 마셜 플랜. 서유럽 원조 부흥계. 그래서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직접 이제 유럽을 방문한 다음에 핵심은 돈이다. 이 공산주의는 가난을 보고 자라나는 독버섯이지 충분한 돈과 충분한 민주주의는 알아서 끝난다. 딱 이 입장이. 그래서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프랑스나 영국이나 사실 독일도 굉장히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금 투여가 있으니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막이 딱 만들어지는 건데 문제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 쪽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도 또 똑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냉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의 비극인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걸 두고 되게 싸우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학과나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우리의 분단은 외재적이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규정력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게 대표적인 1세대 연구주자 이제 최양길 교수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막 종북으로 몰리셨던 그분이 이제 거의 뭐 초기의 주창자였고 요즘에 이제 박창기 교수나 이런 분들 계시고요. 그의 이제 대항마가 누구냐면 제가 그 책 추천한 그 저기 서준서 선생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님 그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또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내적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크고 길어서 나중에 얘기해드리는데 여기가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건 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국제질서 자체가 냉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더욱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그걸 확진시켜주는 게 뭐냐 6.25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냉전의 시작이 트루먼 독트린이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닉슨 독트린은 이때 이제 중소 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소련의 과학자들이 여기서 원조를 받았었고 중국의 핵무기도 소련 과학자들이 와서 가르쳐주게 된 거고 했기 때문에 제1종주국 러시아를 중국이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소련과 너무 사이가 나빠져 버리니까 탈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미국 선수들이 그 어디야 동남아시아 가서 이렇게 탁구 대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비행기 탔는데 마오쩌둥이 연락 와서 우리랑 탁구부터 해서 가니까 이제 중국 선수들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국 대표단들이 막 이렇게 탁구 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닉슨이 방문하게 되면서 열리면서 닉슨 독트린의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우방을 지원해 주겠다. 우방을 지원해 준단 말은 뭐냐면요. 핵 우산을 여전히 씌워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핵 우산을 여전히 씌워 주겠다는 얘기예요. 단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역반응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아시아 문제 니들이 다 우리 보라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한테 핵 우산밖에 안 씌워 줘? 이게 뭐야? 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박정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더 세게 나가는데 유신 같은 걸 미국이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들게 그런 것까지 이어지니까 아주 좀 앞뒤가 묘해져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어쨌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후에 계속 냉전이 완화가
쭉 간 건 아니에요. 크루셰프 죽고 뭐 브레즈네프나 이런 사람 나오면서 레이건 같은 사람들 나오면서 뭐 옛날에 뭐 그 기억 나시는 분 알지만 스타워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영화 스타워즈 말고 이렇게 우주에서 뭐 하고 이런 그 엄청난 돈 쏟아부었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냉전 완화가 왔다고 해서 무슨 계속 냉전 완화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다 드디어 어디냐 이쪽 이제 여기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생각이 났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이제 기억나세요 혹시 바웬사라고 그 이렇게 코털 사나이 그 아시죠 이렇게 인상 좋으신 그분이 이제 폴란드 자유민주운동하면서 폴란드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때 막 텔레비 틀어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막 안 봐놓고 이제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이랬는데 좀 이렇게 연비 있으면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루마다 나라가 무너진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거의 뭐 그렇게 틀면서 뭐 차우체스크 잡혀갔다 뭐 헬기들이 도망갔다 나왔다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이쪽에 여기 뭐 뭐냐 리투아니아 삼국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나와서 평화의 띠 손잡고 쫙 나오고 이러면서 무너지면서 베를린 장벽이 딱 붕괴가 되죠. 제가 고1일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엑스포를 하거든요. 대전 엑스포. 아마 가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안 가보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때? 그 대전 엑스포 때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베를린 장벽 조각을 갖다 놨었어요. 부서진 조각. 그거 근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지 아시죠? 가서, 뭐, 용한 나영 사랑해. 아, 진짜. 아, 정말 고1이었는데 너무 불쾌했었다,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81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세계에서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냐 소련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맨날 언제나 물태우 혹은 이제 5.16 군사 5.16이야 저기 뭐야 12.12 사태의 또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하면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고평가를 받는 게 이제 국방정책에 그냥 평가를 되게 좋게 봤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90년에 소련과 수교를 하죠. 기억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그 제주도 힐튼 호텔에서 이제 그 이렇게 차를 막 나누면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사탄의 나라의 어떤 마귀인 줄 알았던 어떤 영화탱이로 들이서 이거 이래도 되나? 어린 나이도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에 이제 대중에게는 안 알려졌지만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따로 먼저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90년에 저기 그 소련과 수교를 하고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우리 역사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사건은 누가 뭐래도 97년 외환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87 체제다, 97 체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환위기 왜냐면 기성세대한테 조금 낯선 주제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젊은 이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 외환위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눈이 했던 얘기고 저번에도 했지만 저는 김영삼 블록에서 아직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건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했고 대통령이 돼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게 딱 관련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궁극 끝에다가 없는 것도 그 인간 때문이지만 IMF 이후에 나타나야 된, 기억나시죠? 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든지,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 이러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는 중앙,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완전 고용 국가다. 저기 뭐, 이렇게 실업자 없다. 근데 이제, 실업자, 노숙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무슨 비정규직 나오게 되고, 요즘 그, 소위 말하는 20대 이하의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극단적으로 많이 안 된 어떤, 그 뭐라 하죠? 그, 어떤 그런, 경제, 물질주의 같은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또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것들 속에 나오는 어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라 쓴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국은 요 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연구가 좀 잘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오래된 안. 하지 마세요. 제가 해서 책 낼 거예요. 낼 거예요. 아무튼. 아, 이제 그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사건, 국제적 규정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건 먼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45년에 해방됐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북한 정부도 수립이 됐고요. 북한 정부는 9월달에 수립됐어요. 우리는 8월 15일날 수립이 됐고요. 조금 늦게 수립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수립을 먼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니까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하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했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때 수립되면서 소위 말하는 분단체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950년에 6.25전쟁이 터집니다. 6.25전쟁이 터져요. 이게 모든 걸 다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커리어에도 6.25전쟁을 넣은 건 뭐냐면 6.25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딱 규정된 거예요. 정체성이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이 5.18
얘기도 할 때도 뭐 북한군 500명 난파설 조갑제가 정면 부정하잖아요. 그 아시안의 조갑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 500명이 어떻게 내려왔으며 500명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먹히고 종평 같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반공주의적 정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정체성의 모든 것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또 사실은 뭐냐면 6.25 전쟁은 내면의 냉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찌됐건 그 전에도 좌우 갈등이 심했지만 그 전까지는 좌우 갈등이었다면 50년 전쟁을 통해 정말 냉전이 시작인 거죠. 완벽한 그 어루만국이 생겨서 이렇게 딱 쪼개져 있는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6.25 전쟁은 앞으로도 파고 계속 파야 돼요. 이거 6.25 전쟁을 물면 안 돼요. 왜냐면 역사학적인 용어 정리에서 숫자를 쓰는 건 물론 사회혁명 같은 건 워낙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 썼다고 하지만 6.25 전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위그노 전쟁하면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전쟁했다 이건데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데 사실 또 한국전쟁도 좀 너무 국제적인 의미만 좀 강조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너무 대중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말조차도 안 쓰니까 좀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48년부터 60년까지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간이죠. 헌법을 두 번 거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회혁명이 6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군사 쿠데타로만 쓰게. 왜냐면 군사 정변이 틀린 번역이 아닌데 약간 다르게 자꾸 이렇게 정변하면서 이렇게 약간 좁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군사 쿠데타. 뭐 나빠요? 컴퓨터도 다 컴퓨터라고 쓰는데 쿠데타. 우리나라 불어의 영향. 괜찮잖아요, 그죠? 왜냐면 쿠데타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했던 최초의 군사 정변을 근대적인 최초의 쿠데타로 봐요. 그래서 이게 군사 쿠데타 이렇게 되고 60년 두 번 놀랍게도 뭐 많은 부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박정희가 두 번 다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개헌을 해서 이번만 한 번 다 하겠다 할 때 이제 원래는 40대 기술론을 외쳤던 건 김영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극적으로 이기고 김대중이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의 고난의 시간이 쭉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 이때 너무 쉽게 개겼어요. 그리고 72년에 유신이 시작이 되고 그인 79년까지 가죠. 79년에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와이치 사건, 부마항쟁, 12.6 사태까지를 통해서 갑자기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맨날 수업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 시면에서 낙지 한 마리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전낙지라고 기어오르고 있어요. 항상 이제 학원에서 쓰는 애들인데 12.12 사태가 터진 거죠. 야, 인터뷰 보셨어요? 뭐 자기가 87인가 된 용감탱이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진짜 아휴 만나면 이렇게 차삭차삭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80년에 서울에 뭐 윤미론 이 서울군 당시에 막 유시민 뭐 심상정 뭐 이런 한홍구 뭐 타겟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했던 사람들 뭐 그 얘기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 오늘인가 어제였죠. 그래서 저는 되게 불만인 게 현재 공식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5.18 민주항쟁으로 써놨어요. 전 되게 싫어요. 왜냐면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써야지 왜 5.18 민주운동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건 날짜만 있지 장소가 없잖아요. 그 학문적 개념 속에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갖다 그냥 뭐 학생들 침몰 조난사고. 아니 그 왜냐면 우리나라 원전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고리 원전, 뭐 월성 원전 이랬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고리 뭐 어딘지 잘 모르지만 고리 원전하면 고리 어딘지 알잖아요. 지금 원전들 어떤 줄 아세요? 한빛 원전, 뭐 한내일 원전.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원전 문제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 원전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 왜 그러지? 그걸 이해를 무슨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아니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어쨌건 어떤 경로로 이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5.18 광주민주항쟁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지 뭐 항쟁이라는 말이 좀 그런 뭐 민주운동이라는 말도 되지 뭐 항쟁이라는 말도 안 맞는데 아무튼 광주라는 말은 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집권이 쭉 갔고 87년에 6월 항쟁이 터지면서 오늘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기본적인 시간 역표가 이렇게 되는데 웃긴 건 대통령이 이렇게 몇 명 안 되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통령 다 며칠 이후에 이게 들어붙어 있는 참 황당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쪼개서 볼게요. 45년 50년 이제 이거 뭐냐면 45년 50년은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얘기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짓는 기간인데 이건 일단은 조금은 간단하게 하고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해볼게요. 간단하다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다 나와요. 간단하게 안 해놨네. 자,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뭐냐면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합의 봐요. 그래서 유명한 세 가지 합의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한반도에 정부 세워주겠다.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세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합의안의 나라를 세우겠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하겠다. 근데 그 5년간의 신탁통치라는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격렬한 좌우 갈등 이야기가 나요. 요건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갔다 좀 아쉬워서. 그래서 심각한 좌우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46년에 역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 정읍에 가서 정읍 발언이라고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가능하다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근데 이거 무슨 얘기야? 분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분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발언이죠. 이때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분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단을 설정했던 그 당시 미국도 소련도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화들짝 놀랐던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의 이 누구야 여운형과 아니 중도 좌파가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 미군 정부 좌우합작 활동을 지지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이승만도 김규식한테 한번 잘해봐라. 좋은 운동이야. 지지해줘요. 그래놓고 하자마자 이승만이 김규식을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이승만 까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승만과 김규식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얘 커서 그걸 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45년부터 47년 사이에 우리가 그래도 이 아직은 저기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년 반 정도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못지않은 뭔가 이렇게 어떤 좌우합작을 통한 새로운 나라의 수립 같은 걸 위한 노력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47년이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운형이 암살을 당해요. 어디서 암살 당했냐면요. 저기 대학로. 그 저기 대학로 제일 위에 가면 성균관대 근처에 그렇게 로타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삥도 로타리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학로 반대쪽에 길을 내려오는 데인데 거기서 집차에 앞좌석 딱 타고 차문 해놓고 이게 앉아있는데 옆에 이제 백이사라는 우익테러 단체의 한지근이라는 청년이 와서 총을 쏴서 관자들을 뚫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아무튼 정치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인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층 조직이 정말 안 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기 혹시 보셨어요? 박원순 시장이 무슨 옥바라지 거기 가서 하여튼 물론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지켜주면 감동적이었는데 한편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두 개냐고요. 서울 시내에만. 그럼 그걸 세상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얼마나 바쁘고 소중한 일을 맡는 그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소환해고 저희가 소환해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도시기획국장도 있는데 그럼 도시기획국장이나 거긴 사람들이 자율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참 박원순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감동적이면서도 야 이게 무슨 저희 선진국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 없이 인물을 보고 덩어리로 만들었던 이 당시 운동에 여운형이 죽으니까 끝장나버리는 거죠. 이승만이 유일한 라이벌이었는데 김구를 제외하고 그리고 틀만 독트린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냥 분단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김구가 나옵니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데 그래서 김구가 뒤늦게 남북협상 김규식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분단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과 소통하고 하면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죠. 결과는 대실패예요. 왜냐면 가보니까 더해.
북한은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싹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와서 정부 수립에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 사실은 49년에 슬금슬금 이제 정치를 재개하려는 그 시점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제거를 당한 거예요. 그런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제주 4.3 사건과 여긴 안 써놨구나. 여기 어디야. 연이어서 이제 여수순, 우린 보통 알고 있는 게 여순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왜냐면 여순 반란 사건 해버리면 이거는 좌익의 반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을 생각해본다면 좌익들도 좌익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북한이나 극좌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순 봉기 이것도 안 돼요. 그건 이제 또 그쪽 입장이 되는 거니까 좀 중립적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그래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 같은 걸 읽으시면 아마 제가 그 추천한 그 책이 나왔는데 10월 항쟁이라 말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10월 항쟁이 다른 말 하면 대구 폭동이라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건 우익의 입장. 10월 항쟁이라고 보는 건 좌익의 입장. 교과서 어떻게 나온 거래? 대구 11 사건이라 나와요. 이렇게 품위 있게 중립적으로 써놓은 것 같다. 누가 있다. 분자식들. 워낙 풀리질 않아요. 아,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제주 4.3 사건 이후에 그게 한 5, 6년 가거든요? 격렬한 좌우 대립과 이 좌우 대립을 김익렬 중령 같은 사람이 상황을 잘 알고, 이거를 좀 이렇게 대화를 풀려고 하는데, 미국과 이승만이 전격 경질을 해버리면서, 왜냐면 이미 냉전 스토리를 들어가보니까, 박멸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학살구로 끝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 수립하게 되고, 수립하자마자 했던 게, 이제 그, 한미TV를 만들게 되죠. 결과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단 한 명도 뭐 기소, 처벌하지 못했었다.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죠. 에이. 그리고 49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토지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 이제 드디어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유상유상으로 개혁을 했더라도, 그게 그렇게 정말 비싸게 옛날 운동권 시절에 배웠던 책자들을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 또 그 이후에 사실 웃긴 게 뭐냐면,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이 한국전쟁이 유일한 긍정점이거든요?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화폐 단위가 툭 떨어지죠. 그래서 또 이 농지개혁이 되게 또 쉽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도의 평등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고도의 평등성 위에서 좋건 나쁘건 어찌됐건 내가 머리만 있어서 학력고사나 수능만 잘 보면 출세할 수 있었던 세상 플러스 그걸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하니까 잘 따라 올라가면 내가 뭔가 내일을 꿈꿔볼 수 있는 세상 이게 소위 말하는 95년까지 온 거죠. 그게 딱 끝난 거죠. 딱 끝났는데 딱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때 또 무슨 책이 나와요? 부자아빠 가난아빠 주식해서 나만 잘 보자 솔직히 뭐야? 자기개발사가 본물처럼 터져 아프니까 청춘이다 개벽다가 터져 방송 못가보는데 설치해달라고 아 그러게 좋죠 해민스 솔직히 저 너무 싫어 진짜 스님 수행이나 하자 여기서 역시 개신교도의 호전성이라는 게 나오겠죠? 어쩔 수 없네요 아니 진짜 뭐냐면 저 법정 스님 같은 분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고 이제 성철 스님이나 저 이게 저 법구경 같은 거 다 보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님하고 제가 그걸 믿진 않지만 정말 존중하고 훌륭한 사상으로 큰 영광을 받는 건 맞는데 뭐 법륜 스님이나 뭐 특히 혜민 스님 같은 사람들은 그 성품연막이 말로 그 읽을 때 글은 되게 잤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 봤는데 야 죽이들한테 딱 사라진 어떤 그런 솜사탕 같은 그의 목소리?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마약 같은 게 뭐야? 그게 종교님이야.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다 이때 나오면서 정상적인 우리 사회가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그 시간을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그 20년 동안 우리는 각자 도생하자고 맡겨버리고 그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냉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이명박 때문이다. 박근혜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난 20년간 너무나 이 농지개혁과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나 잘한 거, 그걸 하나 잘한 거 왜냐면 교육평등성에 관해서 정말 집요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계속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도대체 니네 새누리당은 그렇게 박정희 얘기하면서 왜 박정희가 지향했던 교육정책을 왜 안 따라하니 이게 아주 많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좀 없어졌는데. 근데 그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귀속재산처리법. 요거 이제 그
미군정이 장악했었던 일본의 재산 그거를 분할해요. 그러니까 나눠줘요. 유산이었는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얻으면 짱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얻었냐? 아실 거예요.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 귀속재산 처리를 받아서 잘 활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비판할 때는 이 귀속재산 처리를 왜 그렇게 불투명하게 연보자들 마구 줬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미군정이 그럼 연고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줄까도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더군다나 미군정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관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자본을 불어받은 그래서 성장한 기업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그 이후에 정권들의 문제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다른 게 좀 합리적인 거지. 이거 갖고 막 미국도 아주 욕하는 논문들 많은데 저는 그거는 내가 그때 미군이었어도 그럼 저는 뭐 정말 임시정부가 컴백을 해가지고 삼균주의 실천하면서 이렇게 기업 국유화하는 거 아니면 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모든 얘기가 싹 날아버리면서 이제 새로운 방공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한 장면이고요. 속상한 장면. 그래서 이 두 개는 나중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뭐예요 이거? 이걸 보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아, 이 한국전쟁은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할 얘기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면 안 돼요. 이승만 정권. 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하고 잠깐 쉬던지 뭐 안 될까? 해볼게요. 그 48년부터 60년 대강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옛날에 요즘에 그렇게 심 안 보는데 옛날에 이승만 정권 처음에 잘 나왔었거든요. 외울 때 편해요. 다 2년 단위에요. 52, 54, 56, 58, 69 딱 돼요. 그러니까 2년마다 모사까지 터져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대통령이 됐죠. 정치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처음에 한 번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국회 간접선거예요. 국회 간접선거.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자리였었어요. 원래는 의원 내각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대통령 심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임시정부도 임시의정원 바탕으로 국무총리제였었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다 해서 헌법을 억지로 바꾼 거였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여긴 빠져났지만 6.25 전쟁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재헌국회만 임기가 2년이었어요. 6.25 전쟁 몇 달 전에 새롭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김구 선생을 암살 당했지만 소위 말하는 김구나 김규식 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요. 대거 당선이 돼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지금은 약간 좀 정치 위상이 떨어지지만 동대문구 아시죠? 여기 동대문. 그 동대문구가 이승만 지역구였어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지역구 안 나왔는데 그 지역구에 누가 나왔냐? 저기 누구냐? 저기 조수황이 나와요. 임시정부 외무장관. 나와서 완전 이제 개가 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위험견이 별거 나가다가 안 되니까 맨 선거 전날 무슨 짓을 하느냐? 조수함이 북한을 월북했다는 소문을 내요. 진짜 하다하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조수함이 용병차 하나를 끌고 확성기라도 돌아다니면서 밤새 말해서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나 지금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국 최다 대표가 조수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위협을 얼마나 느꼈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조수함은 대통령급이니까 한번 나와서 정치를 하면 이 사람 차기 대통령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럴 정도로 50년에 패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뭐냐면 국회 간접선거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발췌의 개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은 괜찮아요. 대통령 직선제.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꼼수예요. 국회의원 사회에서 인기가 없는데 아직까지 민도가 되게 낮으니까 지방 가면 아시잖아요. 국부 막 오면 막 저라고 막 그냥 뭐 이씨니까 이씨와 군단 이런 분위기였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 버리니까 여기 먹혀서 딱 됐죠. 됐죠. 근데 이제 그 두 번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 하면 끝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면 두 번으로 끝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 하면 안 했거든요. 워싱턴 대통령이 맨 처음 왕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워싱턴 대통령한테 얘기했나요? 이제 여담으로 했는데 그 미국의 독립혁명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왕으로 워싱턴 자네가 왕이 되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싫어했어요. 왜냐면 정치가 귀찮아서.
왜냐면 노예만 3,000명 갖고 계시던 버지니아에 대지 주세요. 워싱턴. 그리고 상태 되게 좋고. 그러니까 아, 나 싫다. 근데 그러면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해라. 대통령이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라. 했어요. 한 번만 더 해라.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관례적으로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오다가 아시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하세요.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경우. 그래서 1916년인데 12년 됐는가 13년 됐네 권제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싶어서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재선까지밖에 못하게 되나요. 그걸 다 봤던 이승만이 와서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진짜 생각만 진짜 짜증난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내일 이승만과는 불타는 책 하나 또 써서 불타는 책 하나 써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같아요. 그래서 역사와 정치의 결합. 저 교보문고 갑자기 역사전쟁 정치 코너에 들어서 너무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당하다. 또 그게 정치 코너에서 잘 돼요. 너무 웃겨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남자.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사사일계. 이게 유명해요. 그 두 가지 유명한데 이게 진짜 그 헌법 전문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은 중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 한다 해놓고 짬바 해놓고 대다 단 초대 대통령에 관해선 예외로 할까? 아, 그쵸. 딱 이게 뭐냐, 진짜. 짜증 확.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표를 붙였더니 유명한 얘기죠. 3분의 2가 134표인데 133표가 나왔어. 그러면 일사부재인가? 부재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부결인데, 그 다음날 갑자기 웬 수학자 하나를 등용한다. 뭐 3분의 1, 134표, 333 올려받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지,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철폐가 되죠. 그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선거예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명한 후보하고 웃픈 선거예요. 웃픈 선거. 진짜 아니지. 말하기 싫어. 황당한. 여당은 당연히 저기 이승만이죠. 야당이 민주당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다 얘기 잘 안 썼는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민주당의 전신이 뭐냐면 한민당이에요. 한민당이 뭐냐면 일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민당이나 훌륭한 민족주의자들도 많았어요. 제가 지금 김병, 가인 김병로라든지, 저기 누구냐, 저 성남대 세우신, 갑자기 성남이 생각나네. 저기 증, 아, 저희 학교 세우신 분이다. 아, 저희 학교 안 보면 너무 오래돼서. 김창수 선생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친일, 방학, 지주가 들어있었다. 그것도 이제 양심적인 인사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애들이 많아졌던 정당인데, 친일파, 그러니까 이승만의 3대 축이 뭐였냐면, 이승만, 친일파, 한민당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승만이 대통령 하면서 얘네랑 권력을 쪼개기 싫은 거예요. 진짜 이승만은 진짜 짱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쪼개주는 게 아니라 하면서 다 내보내고 자기가 자기에게 100% 충성하는 요즘 말하면 친박 쫙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우 나 진짜 너무 자유스러워. 이런 말을 막 아무 두려움 없이 해서 요즘 말하면 친박 셉니다. 어 진짜 민주주의가 좋아요. 그쵸? 이걸 충성 실패했으면 이렇게 말 못했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가니까 한민당이 나와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미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한독당을 계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 그때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여기 안 써놨는데 신익희, 신익희. 왜냐면 신익희가 김구 선생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김구란 아우라, 임시적으로 아우라. 이게 너무 세잖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원래 이대 대통령 때 나왔는데 이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죠. 조봉암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공산당 빨갱이었어요. 빨갱이였다가 이렇게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공산활동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공산당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 공산당의 노선을 경계를 비판하면서 지금은 이 사람을 그냥 사회민주주의자라 불러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비미, 비소, 자주노선.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에 따르지 않는 독자 노선인데 그 내용이 독일 사회민주당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람, 아니 어찌됐건 세 명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봉암이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3호가 막 불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신익희가 온 게 속칭 말하면 야권연대죠. 야권연대하고 게임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익희하고 조봉암이 야권연대 합의를 해요. 근데 역사가 비극인 게 그리고 유세를 마치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다가 신익희가 심장마비 죽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야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봉암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거잖아요. 자유당의 제안이 와요. 니네 부통령, 이제 정 부통령 선거거든요. 이제는 부통령은 니네한테 줄게. 그때 부통령이 장면이에요. 줄게. 민주당이 자유당을 물어요.
그 덕분에 뭔지 알아요? 투표를 딱 했는데 신익기 죽었잖아요. 가시는 신익기 선생 그냥 보내받는다고 250만 표를 받아요. 신익기가 22%를 받았어요. 가서 울면서 신익기로 사진 찍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지? 이런 나라가 선거 어딨어요? 어딨어요 진짜. 아 진짜 아우 하다 보니까 한대 사람 열받아요. 웃기죠? 애들 재밌어요. 선생님 무슨 거짓말이에요? 말하면서 그리고 조봉암이 여기서 20% 200만 표를 득표하면서 새로운 카드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뭐냐, 이제는 암살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김구를 쏴 죽이고 이런 시대였더라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법살, 법적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양명상이라는 허위 진술자가 나와요. 이번에도 그 한명숙 국무총리들한테 누가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명산이가 내가 김일성하고 조봉을 이어준 간첩이다. 나와요. 돈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둘 다 사형 선고 판결을 당해요. 근데 양명산이가 너무 억울하니까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빨리지게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어떤 권력의 뿌리 자르기가 얼마나 은밀하게 좋은 제안을 했겠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딱 몇 년 빼줄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폭로해봤지만 그때는 딱정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봉암이 만들었던 진보당도 없애버리고 조봉암도 법적으로 공직자로 죽여버리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법을 악용한 살인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인 김병만 선생이 은퇴한 다음부터 한 건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라는 게 정말 그지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자세히 보고 싶은 거 한문 선생님에서 사법부가 이번에 참 책이 잘 나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원래 국가보안법이 제주 4.4 때 만들어졌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신국가보안법 나왔고요. 이때 경향신문. 이때는 강력한 야당지였었어요. 지금도 야당지인데 지금은 뭐 얼마 봐요 경향신문. 근데 이때 그게 아니라 동아일보가 최대 신문 20만 부. 경향신문 16만 부 2등. 조선일보가 10만 부 3등. 굉장히 있었다. 근데 얘가 폐간당한 게 진짜 웃겨요. 그냥 그 뭐야 저기 이렇게 로크의 저항권 사상, 이렇게 주권자가 위세 부리면 찔러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미국 어떤 이론가가 소개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신문사설로 이용했던 이유를 폐간시켜버렸어요. 지금 뭐야 중고등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같다가 그래서 폐간시켰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나라 경제도 개판이고 자랑은 하나도 없고 내가 그러면서 결국은 1960년 3월 15일날 부정선거. 자행이지.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무슨 투표함 절반 만들어 놓고 들어갈 쪽에 3인조, 9인조 같이 들어가서 투표하고 왜 같이 들어가서 투표하냐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투표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1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등등등 뭐 별짓 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했고 이제 뭐냐 그 당일날 여기 이제 안 써놨지만 3월 15일날 마산에서 마산 의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주영이 최루탄을 눈에 맞아서 죽게 되고 며칠간 시체를 찾을 수 없었었는데 희한하게도 비가 며칠간 내리고 딱 그친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선체로 딱 떠오르죠. 그 역사의 진짜 어떤 그 인과로 설명할 수 있는 신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촉발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서울이나 각지에서 반응하게 되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하게 되면서 초중고생까지 막 걸리게 하게 되고 그 되게 웃겨 보면 막 우리 언니 오빠들을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전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초딩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초딩이 나오면 진압이 불가능해요. 제가 우리 애 키워서 하지만 이건 통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초딩을 진압할 수도 없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게 전국 교수단 뭐 시국선언인데 그거는 난 별로야. 왜냐면 전국 교수단 제일 늦게 나왔는데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수가 들고 일어났다는 건 진짜 아시죠? 다른 사람 다 나왔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뢰할 사람들 싫어야지. 아무튼 사회개혁을 통해서 이승만이 하위를 갔죠. 사실 이승만이 하위를 간 다음에 몇 차례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박정희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회에서 죽으면서 이승만 정권이 짜잔! 하고 끝나게 되면서 허정 과도내각기를 거쳐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대가 이해되시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뉴라이트 같은 책에서는 왜 요즘 이렇게 이승만 죽고 일수여갖고 잔다를 하지? 그건 너무 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올 연말에 새누리당 이슈로보는 하면서 듣까 뭐 이런 걸로 들으면 제가 어제 장신대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강의를 풀어야겠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만 쓰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은 당으로 얘기하면 새누리당 같은 주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이승만과 함께 그 당시에 북한과 대적하고 북한과 화해를 하려고 하거나 우리나라의 개혁을 도모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사를 강조하거나 차후에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산업화를 하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쭉 싸우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만을 위한 확실한 역사서를 만들고 싶은데 그 시작점이 이승만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승만이 자기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첫째는 미군정과 결착했고 두 번째는 친일파를 친일파는 왜냐면 누가 봐도 나쁜 놈이거든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인 이승만이 친일파를 품어주면 친일파들이 이승만한테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들어오게 되고 또 색깔이 모호한 애들 있잖아요. 한때 민족운동했지만 뭐 약간 전쟁 때 변질하고 이런 사람들도 붙게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일공화가 운영되고 이승만은 날라갔지만 박정희가 들어온 다음에 또 그들이 계속 계승돼서 물론 이제 세대는 조금씩 바뀌어요. 주인공들이 바뀌어요. 왜냐면 박정희 때는 확실히 그 박정희가 젊기 때문에 젊은 만주 그 군관학교 출신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 바뀌지만 역시 또 그런 계통 내에서의 사람들이 대물림이 되고 대물림이 되고 하니까 그들을 위한 역사를 쓰려면 임시정부도 의미가 없고 독립운동사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대한민국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민주화가 아니라 산업화된 대한민국. 근데 민주주의 하도 얘기하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 민주주의도 됐어. 근데 민주주의를 누가 데려왔지? 두 가지죠. 대중에게는 이슈가 별로 안 됐지만 미국. 왜냐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준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겁니다. 미국. 두 번째는 누가 미국을 데리고 들어왔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승만이 데리고 들어왔고 이승만이 미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였고 결국 이승만 때 50평성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만들지 않았냐 하니까 이승만이 결국은 내가 뉴라이트야 뭐야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가 이승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승만이 미국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심지어 이승만은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 경제개발계획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지 알아요? 경제개발계획을 최초로 한 나라는 저희 소련이에요. 스탈린. 그래서 이건 스탈린주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친자본주의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거는 겨울의 역사적 과정을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나왔던 메인스트림, 대립했던 흐름, 또 주변부를 다 포괄해서 아울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뭐 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네. 4.19를 어떻게 변명을 해요? 거기서부터는 아니 역사전쟁 다 나와요. 아니 책을 사서 보세요. 아, 보셨죠? 아, 뭐냐면 아니 이거 다 역사전쟁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다들 까먹고 지금 올해 또 뭐예요? 걔네는 체계적인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혁명을 또 인정해줘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사회혁명은 논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5.18을 갖고 논란을 갖고 있을 뿐이지 6월 항쟁은 은근 서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부마 항쟁도 그렇게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4.19하고 5.18 이건데 4.19에 대한 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공과론 얘기하면서 70은 잘했고 30 말년에 요 이제 그 이렇게 부정부패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가 됐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회혁명을 인정해. 그래서 민주화가 된 거야.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전체를 보면 공과 과가 있는데 70은 잘했고 30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30이 100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는 70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도 봐라. 사회를 인정하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앞뒤가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무논리, 비논리, 엉망의 논리. 계속 그렇게 가요, 이 사람들은. 신경 놀려요, 진짜.